야, 빈아 씨. 어디 네 마음대로 데리고 가. 혜수는 내 여잔데. 무슨 일 있습니까? 혜수 고모님 사고 난 날 출입자 명단에 청소업체 있었지? 예. 업체명 반짝반짝 윤이나. 어, 혜수야. 내일 아침 일찍 시간 좀 내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어제 연락드렸었던. 아, 저 부사장님? 예. 전 패션팀 본부장 스텔라 정이라고 합니다. 어머, 요즘 핫한 디자이너분 맞죠?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뵙자고 했어요. 아니, 당연히 도와야죠. 천하그룹 높으신 분들인데. 그날 우리 둘이 정원을 청소했어요. 당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유심원 구경하느라 넋을 빼놓고 있는데 하단벽에 핏자국이 있더라고요. 핏자국이요?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어둔 건 없으신가요? 자국 지우는 게 우리 일인데 이상하다고 다 찍진 않죠. 근데 최대한 빨리 지워달라고 여자 비서가 닥달을 하긴 했어요. 여자 비서요? 안 비서였을 거야. 페이도 3배나 받았어요. 이상한 점은요? 이 정도 핏자국이면 크게 몸싸움을 했거나 누구 하나 죽어나갔겠다 생각했죠. 근데 정원 나무 아래도 피가 흥건하더라고요. 하단 쪽보다 더 많았어요. 피가.